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작년에 꼬마 빌딩을 하나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자산 포트폴리오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돈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경험이 쌓이고 투자금이 쌓이다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게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주거용 부동산의 꽃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꽃은 바로 빌딩 투자죠. 자, 이전에 투자했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 2010년대 초반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계속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그만두고 모두 매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천에 작은 꼬마 빌딩을 찾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다가구 건물이었는데요. 그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뭐 꼬마 빌딩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역이 인천이었고 지역 수협에서 대출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월세 보증금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죠. 그리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풍부하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인천의 그 꼬마 빌딩을 매수했을 때 결심을 굳히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매수한 그 꼬마 빌딩 근처로 인천 지하철이 생기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구 전략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2015년 정도 됐어요. 부동산 화랑기가 다시 왔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부동산 화랑기가 다시 왔고요.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이 폭등하고 또 폭등할 조짐들이 보였어요. 뭐 가락주공, 뭐 개포주공, 둔촌주공, 뭐 고덕주공, 뭐 이런 저층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 호재가 불면서 막 가격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갈아타고 싶었습니다. 뭐 투자금이 넉넉치 않으니까 꼬마 빌딩 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 투자금을 빼서 이제 빨리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 좀 갈아타고 싶을 생각이 있었어요. 자, 다행히 제가 매도를 내놓자 원하는 가격에 문제없이 매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빌딩을 매도하는 거라서 사실 뭐 매도가 잘 될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신규 역세권 부근 투자는 그래서 괜찮은 거죠. 여기 없는데 여기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뭐 가격이 오르는 건 물론이고 확실히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명확한 게 좋습니다. 자, 2015년에서 한 2022년까지는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엄청난 상승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상승장이 길어지자 부동산 규제가 왔죠. 뭐 항상 있는 일이에요. 부동산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이제 더 이상 못하고 다른 대체 투자재를 찾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꼬마 빌딩입니다. 꼬마 빌딩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고 거의 뭐 폭발 수준으로 꼬마 빌딩이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꼬마 빌딩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꼬마 빌딩을 매수를 했어요. 202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으로 매수를 했어요.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이었고요. 제가 매수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을 용도 변경해서 올 근생 건물로 바꿔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이 연남동 건물은 대출이 70% 정도 나왔습니다. 70% 조금 안 나왔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동산과 공동담보를 잡으면은 90%까지도 대출을 해준다고 공동담보를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이제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금리도 저금리였습니다. 꼬마 빌딩을 그 당시에 제가 매수하면서 드는 생각이 안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그래요. 막 공부를 하고 시장 분위기 보면서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들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신이 들 때는 매수해야죠. 안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조금 더 얘기 드리면은 대출을 받을 때는 해당 물건에 대한 담보 대출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때 대출이 친구예요. 레버리지고 대출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고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남으면은 그건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점은
해당 물건에 그 담보 대출로만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출 비율도 너무 높으면 안 좋겠죠. 공동담보 제의는 제가 거절했습니다. 공동담보라는 게 이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주거용 부동산과 묶어서 담보를 증액시키면서 대출을 더 받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이 물건이 위험해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담보 제의는 제가 단호히 거절을 했고, 신용대출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수익률 계산할 때. 하지만 그런 거는 옳지 않아요. 신용대출도 추가적으로 더 받지 않았고, 이 건물을 살 때 신용대출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이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이 꼬마 빌딩 매수 후 세입자 조정을 통해서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된 공간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고요. 코로나 시절에 싼 임대료로 들어와 있던 임차인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또 마침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비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임차인으로 바꿔줬고요. 그래서 월세 세팅을 다시 했어요. 원래 건물 사면은 이 가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월세 세팅을 다시 했고, 월세를 받아서 대출이자 내고도 많이 남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막 올라갔죠. 여러분들 아시죠? 뭐 난리 났어요. 막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고 남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꼬마 빌딩을 살 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를 받아서 대출이자 내기 좀 힘들어지면서 제가 대출 상환을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현금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꼬마 빌딩의 인기는 아직도 매우 좋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 빌딩 중개업자가 저에게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도하라고 그런 제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고 하니까 한번 제가 매수할 때 생각했던 목표 매도가에 팔 수 있으면 팔겠다라는 매도 의사를 제가 밝혔어요. 이 건물을 매수할 때 제 마음가짐은 이랬습니다. 평생 보유할 정도로 좋은 건물이다, 이 건물이. 그래서 장기 보유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했고요. 또 원하는 목표 매도가를 애초부터 정해뒀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꼬마 빌딩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원하는 목표 가격에 바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이에요, 2023년. 솔직히 원하는 가격에 매도가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이 가격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방 되더라고요.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할 때 자주 느끼는 거지만 장기 투자하려고 해도 단기 투자가 되고는 합니다. 평생 보유할 만큼 좋은 부동산에 투자한다. 매수 시 원하는 목표 매도가를 잡아놓는다. 자, 이런 투자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목표 매도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단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자, 제가 매도 후에 꼬마 빌딩 시장이 좀 많이 식었다 그래요. 그래서 매도한 제가 뭐 위너인가요? 투자의 정답은 없고 전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매수한 분도 잘 매수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적당한 시기에 잘 털고 나왔다 이렇게 저를 좀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제가 매도한 꼬마 빌딩은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뭐 항상 그렇잖아요, 빌딩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안 팔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위너일 수도 있어요. 자산가들이 강남 빌딩을 사는 이유는 큰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셋 파킹 개념인 거죠.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인천의 빌라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투자가 지속되면서 눈덩이가 좀 커지면서 좀 더 큰 물건들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투자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수익률보다 그냥 절대 수익이 더 중요해집니다. 투자 물건을 매도하고 엑시트하게 되면은 자산은 커지게 됩니다. 이익이 크게 나면은 일부는 나에게 선물도 주고 좀 즐기는데 사용도 해야 합니다. 항상 투자만 하는 삶은 옳지 않아요. 좀 즐기는 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산 관리입니다. 반복되는 투자로 이 자산이 커지잖아요. 이 자산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부동산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꼬마 빌딩 매도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